저는 마이볼 캐미스트에서 최강도역 역할을 맡은 유기현입니다. 제가 맡은 강고라는 역할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또 철없는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애정이와 귀에 시달리며 자란 쉽게 말하면 뭐 문제야 삐진 학교에서 사고 쳐서 퇴학당한 그런 친구입니다. 아! 저와 같은 역을 맡고 있는 유규영 배우 님. 저 이번에 세 번째 작품 같이 역인데 보면서 항상 배울 거에 너무 많아서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규영 형이 좋은 소스들을 함께 공유하고 좀 더 즐거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규영이 굉장히 동물적인 배우인 것 같아요. 같이 뮤지티 보이즈를 하고 이번에 작품을 했는데 아이디어 정말 많고 규영이 연기하면은 정말 동물같이 약간 본능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파이팅 되게 편하거든요. 참 좋은 배우입니다. 정말 규영이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이어서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어요. 천진난만하게 저한테 장난치고 까불고 막 이러다가 리허설이 시작할 순간 눈빛이 변하더라고요. 정말 놀라웠어. 그 변하는 모습 보고 아 저렇게 집중해서 하는 배우가 있구나. 항상 몸 살짝 많이 연기력보다 딸려요. 노래보다 딸리면 아시고 있죠? 이경 배우님. 그리고 자꾸 자기 스타일을 안 좋아하시는데 하지 마세요. 저 속상해요. 애교고요. 농담이고 이경 배우가 어떻게 표현하든 저는 당신 믿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. 지금부터 인정 해주세요. 이상 끝. 몰빵이 씨. 지금 몇 살? 너 집에 가! 가! 때려쳐! 직지만!